아, 일단 주제를 보니까 제가 인상이 깊어요. 삼전 주주에게 드리는 말씀이 주제인 거잖아요. 지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걸로 들리기도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이승희님이 이제 삼전의 주주라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이제 선포를 많이 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얘기는 반도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꼭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아마 저처럼 같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주목해주시고, 오늘도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가 작년만 해도 6%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주가 100이면 그 중에 6명만 소액 주주였어요.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3명이 소액 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13명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물론 굉장히 다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분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소액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분들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주가가 왜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주가라는 것이 어떤 주가가 적당한 가격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금리하고 주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승희님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때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내일 또 우리 금통위가 있어가지고 금리가 궁금하긴 올라갈 한데,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왜냐면 왜요? 화면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밑에도 있잖아. 금리가 아, 밑에. 하락할 때도 있잖아. 아이쿠. 금리가 위험한 상승할 건데. 때 주가도 상승한다라는 논리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언제냐면 보통 경기가 좋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이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설명이고요. 두 번째, 금리가 하락해야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금리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할인율 이래 버리면 일단 듣는 분들 입장에서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2월 상품은 할인하잖아요. 그쵸. 그 할인입니다. 그 할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또 작년 2월 상품은 할인을 많이 하죠. 뭐 30%씩 할인하죠. 근데 올해 신상품은 할인 안 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이라는 게 현재 가치로는 얼마나 되는 거야? 할인하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 불확실해. 100만 원벌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못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할인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확실하게 100만 원벌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할인을 덜 해도 되겠죠. 마치 2월 상품이 아닌 것은 할인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 가치가 팍한데 할인을 많이 해. 그러면 가격이 싼 떨어지죠.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다시 말하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한다.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면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그럼요, 좋겠어요. 그럼요. 자,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작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게왜 다른 거냐? 이 그림에 보시면 약간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한데, 왼쪽에 있는 게 자본이에요. 에셋. 아, 그러니까 자산. 승희님이 가지고 있는 뭐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가방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뭐 이런 게다 자산이잖아요.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질문을, 승희님 뭐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이제 왼쪽에다 자산에다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저 라이빌리티, 부채랑 에쿼티 자본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요? 빌려서 샀어요? 아니면은 본인 돈으로 샀어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빌리티, 부채는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에쿼티는 원래 내 돈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내 산이에요. 이게 이제 에쿼티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라이빌리티에 해당되는 것의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테니까 금리인 거죠. 네. 근데 이 에쿼티 내 돈으로 샀어요. 내 돈으로 산 거의 비용이 뭘까요? 비용? 그러니까 승희님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뭔가를 샀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니까 그 이자라는 값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내 돈 1000만 원으로 뭔가를 샀어. 근데 그거는 비용이 있나? 그거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이라면 거기 이자에 대한 기회 비용 맞아요. 기회 비용인 거죠. 정확합니다. 맞았다, 드디어. 네. 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했으면 되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생기는 다른 걸 포기했을 때 생기는 기회 비용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딱 그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은 얻을 수 있었던 그 기회 그걸 포기하고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비용이 기회비용이고 그것을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그 현금 흐름 삼성전자가 버는 돈을 현재 가치화 할 때 즉 다시 할인할 때 쓰는 금리가 딱 그 금리예요. 만약에 이제 승희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금리는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써있는 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승희님 그 은행에 지금 예금을 해놓으면 금리가 1%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승희님한테 제가 이제 사라고 하면서 한 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래요? 이 질문인 거예요. 자, 뭐 예금할래, 삼성전자 주식할래 그럴 때 삼성전자 주식에 내가 투자하려면 그래도 한 5%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6%요? 7%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금리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 근데 자, 이 방송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어떤 회사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까? 자, 이게 조금 오늘 좀 어렵나요? 어때요? 아니요, 근데 그 논리 자체가 쉬운 논리는 아닌데 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이게 삼성전자 주주분이랑 꼭 아셔야 된다. 네네네. 이거고요. 자,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네. 그러면 어떤 회사가 버는 돈은 할인을 많이 해야 돼요. 2월 상품처럼. 네네. 어떤 회사가 버는 돈은 할인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회사는 안 해도 되지? 이 개념인데 그러면 제가 쉬운 질문으로 어떤 회사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까? 어떤 회사는 할인을 많이 해야 될까? 이 질문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덕 기업이에요. 소액 주주를 우습게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악덕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골프장이 되게 좋은 데 있는데 매년 적자가 많이 나.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회사가 여름에 이렇게 골프 치기 좋은 시점에 손님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나 봤더니 자기들 오너들끼리 골프 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프장을 그 회사의 소유인데 사실은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는 거죠. 야, 저 돈으로 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야, 니네들 저기 오너들이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요런 악덕 기업들. 이 악덕 기업을 이 악덕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예금하고 싶어요? 그 예금할래요? 아니면 이 기업의 주식 살래요? 할 때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아까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게으른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본 정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게으른 회사다. 삼성전자가 게으르다는 거냐? 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현대차.
현대차. 옛날에 우리가 현대차, 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을 때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뭐 십몇 프로씩 순식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한전 부지를 땅을 산다고 네. 해가지고, 갑자기 10조를 들여서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땅 사라고 니네 회사 주주 된줄 알아? 야, 똑바로 좀 해. 내가 네 회사의 주주가 된 이유는 네가 사업을 잘해서 차를 잘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차를 잘 만들어서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일해주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의 주주가 된 거지. 내가 언제 네한테 땅 사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다른 회사 제가 예를 또 하나 드려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모 회사,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큰 회사는 아니죠. 네. 근데 현금을 1,000억을 넘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 현금이 1,000억이나 있는데, 야, 시가총액이 2,000억이면 너무 싸다.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CFO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1,000억이나 있는 돈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 우리 그거 MMDA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그 예금보다 조금 더 이자 주는 거. 1,000억을 게으른 회사인 거죠. 제가 그러면 그 회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 아니, 내가 당신 회사의 주인이 되면서 당신한테 요구하는 돈은 선관의 의무를 다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남는 이익을 나한테 배당을 주든 뭘 하든 주주한테 환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거를 예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 뭐 잘하고 있죠? 예금보다 0.1% 아웃퍼폼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왜 당신 회사의 주주가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회사는 COE가 높습니다. 자본, 그러니까 금리가 할인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적의 변동성이 큰 회사, 제가 말씀드리는 퀄리티가 낮은 회사도 COE가 높습니다. COE라는 개념,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각기 다르고 각기 다른 COE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보고서가 작년 9월 달쯤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왜 투자자들이 ERP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보고서였어요. ERP가 뭐죠? 근데 ERP라는 게, 아까 제가 이 그림 잘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ERP입니다. 이 심리요. 주식에 적용된 할인율 중에서 예금금리 빼고 나머지를 심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ERP고요. 이 심리가 결정되는 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덕 기업, 그 다음에 게으른 회사, 실적의 변동성이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사람,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좀더 소액 주주의 권익이 높은 기업들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ERP가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소액 주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소액 주주 알기를 똑바로 아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ERP가 낫다. 할인을 안 해줘도 된다. 그런 회사는 주가가 높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액주주 알기를 우습게 하는 회사들이 많은 국가는 ERP가 높고 할인율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우리나라 회사를 얘기를 하면서, 혹시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 피어 그룹,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주주 알기를 좀 우습게 알고 있고 자본을 대충 쓰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액 주주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6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이제 비율상으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아마도.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한테 불만도 있으실 것 같고 억울함, 그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연초에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놓고 막 이게 뭐냐 뭐 이런 불만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좀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의 삼성전자의 주주가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 한꺼번에 가서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까 제가 막그 악덕 기업이나 뭐 이런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한 주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나는 삼성전자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 근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냐? 지금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아니면 어떤 회사든지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겠으면 자사주라도 더 사야지.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쳐서 외쳐야 돼요, 지금. 팀장님, 근데 저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 보고 투자 좀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아, 투자한대 해서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정도도 훨씬 지금 부족하다는 저는 이제 거잖아요. 그 그죠? 투자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일이고, 120조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거는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투자를 그 정도 하는지, 더 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 가지고, 와, 박수 쳐주고 그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더더 적극적인 자본 정책.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해서,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사례, 애플을 비교해 보면, 애플은요,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주주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부채를, 돈을 빌려서라도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형태로 해요, 주주를 그 위해서.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현금을 이렇게 쟁여놓고 있으면서, 물론,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가지고 있는 현금, 우리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삼성전자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국민 500만 명의 소액 주주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서 주가 부양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500만 명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 만약에 이제 500만 명이 뭐 내일 당장 뭘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뭘 청원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시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바뀔지 뭐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다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 회사를 바꾸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 주가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숏을 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반도체 시황이 돌아서는 것도 무서울 거고 여러 가지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소액 주주가 진짜 삼성전자를 바꿔 지배구조를 바꾸고 야 삼성전자가 발 달라졌어. 야더 적극적으로 자본정책을 쓴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정말 벌벌 떨 겁니다. 전부 쇼커버하고 난리 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어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삼전도 그렇지만 소액 주주도 이제 주주로서 뭔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좀 내서 그게 모아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근데 걸까요? 이제 그런 좀 결이 겁니다. 다를까요?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고. 아이,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뭘 내가 뭐한주 들고 있는데 뭘. 에이, 뭐 그냥 뭐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5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13%라는 숫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의 시황이 얼마나 될것 같아서 그때 가면 주가를 오른다니까 뭐 빠져야지 사야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다. 그게 사실은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셀수 있어요. 이 여론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회사를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근데 본인이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시면 아예 할수 없는 건데 그쵸, 제가 그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와,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목소리를 냈는데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맞아요. 네. 계세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소액 주주는 힘이 없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약간 비웃는다는 느낌으로 니네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LG와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됐는데 삼성전자가 바뀌겠냐?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그냥 너무 앉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바꿔봅시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삼전 주주라서 그런지 더 묵직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지금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여론이 모이면 동학개미의 힘을 네.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